안녕하세요, 마야입니다. 저는 오늘 신천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오, 늘어난다. 만두가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제가 원래 약간 참치 마요떡 말고 다른 걸 살까 그랬나 봐요. 왜냐면 제가 사실 마요네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쓰지 마세요. 제가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화장품이 다 떨어졌길래 예전에 받았던 거 썼거든요. 근데 좀 오래된 거여서 그런지 이마가 다 뒤집어져서 지금 앞머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많이 뒤집힌 적 처음이어서 속상해요. 이건 고구마 치즈 브랜드인데 여기 올려져 있는 무스랑 똑같은 맛이 나요. 아, 전 제일 순한 맛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맵찔이거든요. 저 진짜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무조건. 잠시 다이어트 쉬고 있었더니 더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운동도 하기 싫고. 그래서 지금 다시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제가 고구마 무스를 좋아해서 고구마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달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여러분, 쿨피스가 아니라 주식쿨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먹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연습해서 올게요. 진짜 안녕.